안녕하세요. 송호 유미장입니다. 여기는 알타리를 심었습니다. 알타리는 이제 9월 한 10일경에 심으면 여기 천안지방이 적기가 되겠습니다. 알타리는 이제 가을에 배추김치 담을 때 따로 담아 놓으면 아주 잘 익으면은 국수하고 라면하고 먹을 때도 좋고 평상시도 잎도 연해서 맛있고 알타리 무도 맛이 좋습니다. 여기는 그 땅을 노타리를 치지 않고 그냥 그 참이 심었던 데를 비닐을 걷고 그냥 뿌리고 긁어 놨더니 이게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도 며칠 전비한번 맞더니 아주 알타리가 아주 파릇파릇하게 지금 많이 컸습니다. 아직은 뭐 알타리가 생기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도 이제 11월 초까지는 커야 되니까 오늘이 12일이니까 18일하고 앞으로 한 20일 정도 더 크면 그냥 그런 대로 먹을 만큼 크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알타리가 이걸 이 정도 크도록 밭을 한번 긁어줬어야 되는데 매주질 못해서 지금 이제 뿌리가 이제 쬐그맣게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. 여기 앞으로 한 20일 정도만 이제 크면은 수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알타리가 좀 보기 좋게 잘클것 같습니다. 시간 있으면 제가 요 풀이나 좀 한번 호미로 긁어주면 이 풀에 치지 않고 더 바람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알타리가 잘클것 같습니다. 영상을 찍고 나서 저기 이제 보인 데는 좀 솎아서 이제 토끼라도 주고 닭이라도 좀 주고 앙상하게 잘 해놓으면 알타리 그 밑이 잘 들겠습니다. 알타리는 너무 일찍 심으면 또 줄거리가 굉장히 억시기 때문에 그 심는 시기를 잘 맞추셔서 심으셔야 아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알타리를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. 알타리는 일찍 심게 되면 빨리 지금은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담으셔도 되고 또 일부 냉겨놨다가 알타리 무를 커다랗게 키워서 겨울에 항아리 속이나 땅 속에 잘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이 알타리 무가 맛이 좋습니다. 깍두기를 담아서 드셔도 되고 이 알타리도 뽑지 않고 늦게까지 두면은 굉장히 더 많이 크게 됩니다. 저는 알타리 무도 맛있지만 겨울에 이파리가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심었습니다. 알타리는 무보다는 거름을 덜 하셔도 되고 거름기가 조금만 있으면 잘 크게 됩니다. 저쪽 뒤로는 다발무도 조금 심었는데 다발무도 제가 작년에 조금 심어서 김치를 담아 보니까 이파리하고 무하고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발무는 알타리 마냥 조금 더 빨리 크는 것 같아서 김장 심으실 때 다발무도 조금 심으시면 무 김치 담아서 드실 때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. 이 알타리나 다발무나 이제 영하로 떨어질 때까지 놔두면 얼으면 맛이 덜하니까 영하로 떨어지기 직전에 잘 뽑으셔서 담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